그러면 천수의 사쿠나이면 이거 조금 맛볼래? 얘들아? 농촌 지능청을 마비시키고, 근데 왜 마비시킨 거야? 게임이 너무 실사라서? 농사가 진짜 현실농사라서. 그렇긴 하더라. 나 조금 해봤어. 나 이거 혼자 하려고 좀 했었거든? 땅 다지는 것부터 하더라. 제가 이미 조금 플레이를 해봐가지고 저는 2년이나 지났어요. 지금 겨울도 이미 됐고 어차피 한 이틀만 지나면은 벼 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실사인지 보여드릴게요. 나 이거 채집 보냈는데 왜 이게 짐승의 똥이랑 콩 두 개 주워왔어? 뭐하는 새끼야? 무슨 똥을 주워왔어? 짐승의 똥이랑 저녁 때까지 이것만 들고 온 게 말이 되냐고. 콩 두 개랑 똥 하나. 아 봄이 왔네. 어 봄이네. 카이마루가 누구지? 카이마루가 누구지? 그 애기인가? 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, 저번에 벼농사를 짓는데 애기가 온다고 저 여자 꼬마애가 갑자기 애기 뺨을 때리는 거야. 그랬더니 그만 울으라고, 더 처맞고 싶냐고 막 이랬었어. 일본식 유머냐고? 아니 어떻게 애기 때리는 게 일본식 유머야. 이거 돌멩이도 다 주워야 돼. 보면은 이렇게 눈을 갈아야 돼. 내가 직접 조정하는 것도 존나 어려워. 아 이거 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가? 물을 빠지게 해야겠다. 좋아 좋아, 잘 세고 있어. 어 야 근데 왜 이게 범위가 넓어졌냐?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? 스킬 때문이구나. 야 더 해야 돼? 더 갈아야 돼? 아니지? 그 정도까진 아니지? 이게 그래서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존나 웃긴 게, 사람들이 밥은 절대 남기면 안 된다고. 진짜 농사야. 진짜 농사 게임이야 이거. 이거 막 웬만하면 벼를 수확하고 벼를 널고 뭐 요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, 벼 뽑는 것도 내가 직접 해야 돼. 벼에서 알맹이 빼는 거 있잖아, 내가 직접 한다고. 이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데,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지 떨어진다 그랬나? 야 동수분 애교지. 야 동수분 다 해주잖아. 동수분 뿅 하면은. 농기구 같은 거 없냐고? 시대 배경이 되게 옛날이더라고 보니까. 옷 입은 거 보면 딱 옛날 같지 않아? 좋아 꼼꼼히 잘했다. 완벽하다. 야 이 정도면 다 했지? 완벽하다. 오케이 종료. 이게 어떻게 90%야? 뭐 이거 저녁 이거 겨울에도 다 사냥 나갈 수 있는 거지? 여기서 애기 찾아야 되나 보다. 아 야 이거 까먹었는데 나? 아 야 다 까먹었는데? 아 이거 아니었는데. 뭐야 스킬이 왜 바뀌어있지? 아 잠깐만. 아 이거다 이거다. 물에서 나오면 내가 모를 줄 알아? 그랜드 체이스 같다고? 평면인 게 좀 비슷하긴 하네. 야 잠깐 곧 저녁되는 거 아니냐? 저녁되면 곤란한데. 지랄을 했다 진짜. 아 야 너무 안 죽는다. 아 됐어 나 집에 갈 거야. 애기는 결국 못 찾았네 오늘. 뭐 어쩔 수 없지. 야 둘 다 없네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못 찾아서 지금 안 온 거야? 근데 나 지금 바쁜데? 모내기 해야 되거든. 모내기를 해야 돼가지고. 아 이런 그러면은 모내기도 내가 직접 해야 돼. 지금 이렇게 일자로 하고 일자로 싸. 오케이 들어. 다시 깔아. 좋아 이번엔 반대. 좋아 깔아 깔아. 좋아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. 다시 반대. 아 안돼 씨발. 아 우리 시청자 또 대칭충인데. 아 이렇게 깔았다고 욕먹는 거 아니냐? 혹시 이거 심는 것도 좀 잘 심어야 돼? 간격 보고 해야 된다고? 한 칼에 하나씩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저기 한 칼에 또 두 개 심었다. 아 내가 내 미대생의 실력 보여줌. 야 씨발 이거 한 칼에 세 개인데?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. 어? 아 이거 두 칸씩 심는다 이제. 아 이제 두 개씩 심네. 좋댔네. 이러니까 더 헷갈리네. 어, 왜 갑자기 중간에서 두 개씩 심는 거야? 괜찮아. 어? 모내기 완료라고? 아 다 썼어요?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다. 뭐 다 쓰지도 않고서는 저렇게 된 줄 알았네. 아 물 넣읍시다 싹. 어 이거 봐 자, 게임 되게 잘 만든 거 같긴 해. 야 잠깐만 땅에 반이 없네. 애들 찾아야 되는구나. 아 진짜 왜 집을 나가가지고. 얘네 집 나간 거 어떻게 하냐? 아 잠깐만 나 까먹었어. 다 까먹었어. 아 왜 이렇게 안 눌리지? 아 씨발 안돼! 씨발 안돼! 아 다른 것부터. 어차피 통합이니까. 어 나 여기 왜 0%지?
어, 나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. 얘네 왜 이렇게 가냐? 여기도 계속 빠미네. 아야 씨발! 야! 잠깐만 밤이래. 아니 나 우리 그거 해야겠다. 밤에 잡는 거. 좋아, 그래서 잘았을라나. 야 진짜 빨리 자란다 우리. 벌써 이만큼 자랐네. 우리 또 애 새끼들 찾으러 가야 되죠? 탈출한 놈들? 안 찾아야 안 되나?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. 차라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래. 속에 계곡 가서 또 둘러본 다음에 여기 털면 되겠다. 얘 바로 내려가네 그냥. 야 가지 마세요! 저희 안 봤어! 버터 안 탔어요! 아니 날 두고 가잖아. 미쳤나봐. 오케이. 잠깐 저거 어떻게 가냐? 저기 어떻게 가냐? 여위신 말이 이상하잖아. 오케이 됐다. 이제 드디어 뭐다 여기까지 왔어 이 멍청아. 아유 그런데 뭔가 헨나 너무 어라. 와 뭔가 없어 가와이. 아유 그래도 애들 찾아왔네. 이 시축이 새끼야. 아유 오, 야 완전 잘한 거 봐봐. 이제 내일이면 수학하겠는데? 아닌가? 가을 좀 지나야겠다. 야 해 뜬다. 근데 아침 거의 다 돼가는데? 빨리 밥 먹어야겠다. 새벽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밥 먹어야지. 야 안 자고 나 기다린다. 야 얘들아 밥 먹자. 얘들아 일어나. 이제 진짜 곧 수학이다. 야 이게 만드는 거냐 이게? 아 수학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질풍에 나 슥슥 휘다. 오케이 질풍! 나이스! 소드 마스터! 넣읍시다 이제.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는데? 이번 겨울은 진짜 든든하겠다. 원래는 이거 한쪽밖에 없었는데. 야, 이제 말릴 때까지. 어 뭐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막 병 말리는 거 되는 거야? 야 가져와. 일어나! 야 이 남자의 새끼 이거 얘 먹는 소리가 완전 나라고? 야 언제 저렇게 먹었어. 귀여워. 안아줘. 이거 봐, 진짜 겁나 귀엽지? 덜렁덜렁거리는 팔을 봐봐요. 아, 귀엽다. 치우댔나, 치우대. 범이가 어딨죠? 그래서 치웠나보다. 그죠?